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움으로 나라를 일으킨 배움의 민족! 자,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봅니다. 오늘은요, 본업은 개그우먼이지만 부업은 체육인이고 근수저 김민경 씨 모시고 건강과 관련한 근육 키우는 기술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 장군님. 안녕하세요, 민경 장군 김민경입니다. 아,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갑자기 그렇게 톤이 바뀌네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자꾸 바깥에서 나한테 선배 그거 했어 안 했어? 이런 나한테 있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목소린걸요. 아,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연예계 싸움 1위 김민경 씨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민경 씨 드디어 나왔는데 네. 그 DJ 됐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쪼개서 이렇게 와주셔서. 그러니까요. 예, 네. 우리 민상이 형이 하는데 와야죠. 사실 네? 더 빨리 모셔야 되는 분인데 네. 진짜 네. 제가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또 같은 소속사이기도 하고 네. 하고 또 우리 자주 또 보는 사이기도 하니까 왜 이렇게 설명이 길어요? 김민경 씨를 네. 뒤로 아껴놨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뒤로 아껴놓은 거예요. 편안하게 내가 저기 뭐야 앞에 네. 지금 빨리 안 부르면은 저기 뭐야 나랑 좀 들친한 사람들은 좀 그럴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세훈이랑 들치네요? 네가 좀 가깝지. 개콘했잖아 우리가. 네. 그런 느낌이니까. 그럼요. 우린 콤비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 오래 봤잖아요. 저는 근데 지금 문자를 뭐 깜짝 놀랐어요. 우리 문자 김미영 씨 보고 문자가 많이 왔어요. 네. 네. 신혜재님께서 민경 장군님 유베라 입성을 환영합니다. 오늘 꿀팁이랑 정보 많이 많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네. 유배라 그래가지고 전 선배님 유배 보내라는 자이씨 여보세요 이게 어떻게 그 유배입니까 유배라 아니 그리고 자 언뜻 생각해도 약간 아이스크림 이름 느낌 나지 이걸 어떻게 그쪽으로 생각해요 유배라니요 아이 우리 그만큼 친하잖아요 예 유배 보낼만큼 친하잖아요 그거랑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네, 약자죠 배고픈 라디오 너무 귀여워요 네, 이름도 이거는 네. 두 번째 건 난 못 읽겠거든요 왜요 읽어봐요 아, 네가 읽으면 안 돼 아, 난 못 읽겠어 나도 자 내가 억지로 읽어볼게요 네 혜영님이 민경씨 네. 바비 인형인 줄 어머! 핑크색이 왜 이렇게 잘 어울려요 하트 뿅뿅뿅 하고 어머! 네 누구예요 여명씨 저는 모르죠 이모나 고모 빨 누구에 불어요 아 진짜 몰라요 자, 네. 아 혜영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김민경씨가 여명씨에게 네. 특별히 선물 하나 드리세요 와 고를 수 있어요? 고를 수 있어요 와, 우리 다 먹을 거야 거의 우리는 뽑는 거 아니고 골라서 줄 수 있는 거야? 우린 골라서 줄 수 있지 너무 좋다 네. 나도 줘요? 왜 이래요? 진짜 김민경 섭섭해.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아, 뒤에 있는 거, 요거? 그거, 요거, 예. 요거? 예, 종류 많잖아요. 아, 예쁜 저는... 말 해줬으니까. 아, 너무 예쁜 말 해주셨으니까. 네. 예쁜 입이니까 예쁜 입에다가 치킨 넣으시라고 치킨 식사 이용권 드리겠습니다. 아, 야. 네. 아, 기승전결이 그렇게 되는군요. 그럼요. 아, 네. 예쁜 입이라. 난 뭐 뷰티 상품권 줄 줄 알았어요. 예쁜 입에 예쁜 네. 거 집어 넣으시라고. 네. 어유, 또 네. 문채원 님도 네. 근육이 아니라 미모의 기술을 알려주세요라고. 어머, 세상에 오늘 여기 왜 이래요? 저 생일이에요? 이거 안 그랬는데. 네. 이렇게 여러분 출출해 보이게 됐어요. 여기 댓글 창이 너무 아름답네요. 꽃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 무서워. 무서워서 그래. 어? 무서워서. 무서워서. 내가 네. 무서운 거 다 알아요? 어, 그럼요. 대한민국 연예인 중에 총 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저 무서운 네. 사람 아닙니다. 네, 편안하게 네. 예 많이 많이 문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좋네요. 9948님이 네. 오늘 꿀디 라디오 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라고.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진짜. 저는 뭐 소감이랄 것도 없이 왜 지금 불렀나라는 좀 서운한 거 아쉬움은 있지만 아니, 아니. 오늘 온만큼 아주 즐겁게 놀다 가겠습니다. 네. 네. 저를 또 DJ로 만났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네.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옛날에는 그냥 같이 막 장난치고 막 이랬다면 지금은 자기가 DJ 자리에 앉았다고 괜히 있어 보이는 척하면서 유식한 척하면서 뭔가 분위기를 딱 잡고 있는데 조금 어색하네요. 네. 이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제 원래 스타일은 그런 게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니 원래는 막 오면 야 막 이렇게 편하게 그렇죠. 막 이야기 해야 되는데 제가 게스트면 저도 그러죠. 근데 뭔가 딱 위험이 있고 DJ가 되면 달라요. 아 달라요. 당신 자리가 여기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은 까불어야 돼요. 나도 두 달밖에 안 돼서 아직 내 자리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아 까불어야지 아마 네.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유민상은 이거지 이렇게. 나름대로 여기서 까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하고 있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네. 김민경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네. 컬투쇼에서 또 그렇지. 우리 또 균디미 돼서 한참 우리가 배웠지 새싹이잖아요. 네. 거기서 하던 거랑 또 달라요. 시간대가 아, 그래? 거긴 또 2시라서. 그렇지. 막 활발하고 막 이런 시작부터 소리 들리지만 여긴 또 저녁 6시. 아 잔잔하게 해야 돼요? 또 잔잔까지는 아니죠. 제 전문이에요.
잔잔. 여러분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 일하느라 너무너무 힘드셨죠. 네 아니요, 이런 거 저 잘합니다. 공포 영화 느낌 나니까 무섭게 그러지 마시고. 네. 자 김민경 씨. 네. 이거 뭐예요? 며칠 전에 민경 씨가 네. 4세대 아이돌 메이크업을 하고 컨트쇼에 나갔다. 4세 아이들 엄마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4세대 아이돌이에요. 저도 지금 잘못 읽은 건 줄 알았어요. 이거 근데 코에 또 뭐가 뭐 이상하게 발라져 있고 이게 뭐예요? 아니 저도 이제 민경 장군 제 네. 너튜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컨텐츠로 아. 이제 4세대 아이돌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아하. 하고 했는데 바로 라디오 온 거예요. 어떡해요? 그대로 가야지. 좋았는데 웃기게. 오. 근데 코에는 왜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큐빅을 이렇게 다 붙인다 그러더라고. 아 4세대. 큐빅이에요 이게? 그럼 뭔 줄 알았어요? 나는 저 흉터가 흉터라고? 건달처럼 이렇게 코에 흉터 있어가지고 싸움 많이 해서 이래서 여기 올 때 정말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왔어요. 아 네. 그럼요. 놀림감 당할까 봐 네. 제가 예, 조심해서 왔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네. 하고 왔으면 난 너무 좋았지. 난 신나지. 신나지. 네. 네. 4세대 아이돌이라. 네네. 예. 무슨 난 뭐 4세대 뭐 이런 거 가지고 무슨 차량이나 이런 느낌 나가지고 4세대. 차요? 예. 아, 페이스리프트 된 거나 뭐 이런 느낌. 아, 차 많이 끌었죠 저. 예, 그런 느낌. 네. 아, 맞죠. 예. 네, 차 많이 끌었어요. 네. 그리고 네. 자, 아, 이것도 다 해야 되나 순서상? 왜 뭔데? 자, 요즘에 이런 말이 많이 대본대로 읽을게요. 네네. 그런데 요즘 이런 말이 많이 들려요. 어떤 말이요? 민경 씨가 네. 점점 더 예뻐지고 있다 가로닫고. 아, 무슨 일이야? 자주 들으시죠. 아, 꿀디. 어, 꿀디 저 보고 얘기하세요. 꿀디 여기요. 안 되겠다. 저 여기 있어요. 아무튼 대본 회의할 때 나 들어가야겠다. 나 들어가야겠어. 안 되겠다 이거. 아 요즘에 자. 머리를 좀 길었더니 조금 더 여성스럽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그랬나요? 네 머리를 원래 짧았다가 점점 이제 지난번에 촬영할 때도 이 정도 아니었다. 네. 더 길었나? 아니 이 정도였긴 했는데 선배님이 이제 날 봤으니까 그런데 점점 이렇게 머리 기르면서 저도 조금 더 뭔가 약간 여성스러워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좀 더 예뻐지고 싶. 막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이제 하긴 그건 인정이다. 예. 이제 나도 이제 그렇지 이게 뭐 하나 안 하면은 엉망진창이다. 오빠는 왜 여기 오는데 왜 머리 이렇게 안 만지고 왔어요? 아 오늘 머리 원래 그렇죠 자르려고 했는데 민경아 지금 머리가 문제가 아니야. 왜요? 병원 가서 내 지금 이 치아 뭐 이런 거 만지고 나 이렇게 또 저기 예방 주사 맞고 이런 거 하고 다녀 이제 건강이 먼저야. 그 다행이다. 옛날에는 그 하다 그랬는데 이제는 한다. 죽기 싫어서. 민경 이렇게 됐어요. 네. 네, 민경 씨도 이제 우리 겉모습 피부 이런 챙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럼요. 관리합시다. 그래야 되죠. 이제 안 그러면 안 돼서. 네. 자 오늘 근데 민경 씨를 모신 이유가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건강이나 운동을 목표로 잡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렇죠. 무조건이죠.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인데 자, 일단 뭐 앞에 가볍게 얘기를 해보자면 네. 우리 요즘에 뭐 골대녀들 네. 거기 지금 계속 지금 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뭐 시즌 중인가요? 네, 열심히 이제 축구 연습 계속 하고 있죠. 시즌도 돌고 있나요, 계속 지금? 예, 예. 그러면 지금도 계속 연습장 계속 나가고. 네, 와, 저희가 연습을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일주일에 그래도 일 끝나고 한 두세 번 정도는 만나서 연습을 하는데 저희가 챌린지 리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즌이 지금 약간 좀 끝났어요. 경기는 아직 방송은 남았는데 챌린지 경기가 끝나가지고 지금 잠깐 쉬고 있는 타임. 아 고나마. 네네네. 김민규 씨 보면 항상 이거 축구든지 맞아요. 옛날에 우리 저 먹방 할 때도 끝나면 그거 가고 무조건. 와 무조건 진짜 축구가 힘든데. 축구가 저의 마지막이었어요. 하루 일. 아까.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이거 거의 운동선수처럼 해가지고 근데 진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게 확실하게 느껴져요. 아 그렇습니까? 그 선배님도 나가자니까 축구를 나가라고요? 축구를 하든 뭘 하든 나가자니까 뭐 어디를 나가라고 그 운동장에 나가면 뭐라도 할 게 있어. 그냥 운동장에 센 거 나가라고요? 그냥 뭐 뛰든 뭘 하든 공 가지고 놀든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나가셔야 돼요. 그냥 운동장 나가서 거기 돌면은 그거 이제 그냥 뺑이 도는 거. 무슨 예. 소리예요? 그냥 벌 받는. 아니야. 아.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은. 네. 그리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우리가 또 얘기하자면 작년 이맘때쯤에 국제실용사격연맹대회에 나가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민경 씨가 뉴스에 나왔어요. 그렇죠. 김민경 씨가 나가가지고 국가대표로 네. 사격대회. 네를 나갔었다. 그거 매주 했었죠? 뭐 등수가 중요한가요? 나는
괜찮아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등수는 말은 못합니다. 그래도 왜냐 거의 뒤이기 때문에. 그 뒤인데 뒤쪽에도 여러 사람 있잖아요. 아, 사실 연예인 네. 신분으로 이렇게 나가서 네. 거의 꼴찌하겠지 생각했는데. 그쵸, 저는 실격당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럼요. 마음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그럼요. 제 뒤에 다행히 몇 분이 계시긴 하지만. 아, 그 장난합니까? 네. 이거 장난 잘한 거죠. 예, 네, 아유 많이 네. 부족합니다. 그래도. 아유 장난 아닌 네. 거죠. 자. 그리고 민경 씨를 네. 두고서 우리가 또 근수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김민수 씨가 사실 뭐 어릴 때부터 나이가 좀 힘이 좀 세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죠? 저는 몰랐죠. 근데 어릴 때 엄마가 슈퍼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슈퍼하실 때 이제 배달을 많이 가잖아요. 뭐 이렇게 뭐 커피숍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음료수나 이런 거 이제, 단체로 이제 배달 거라. 가잖아요. 여러 가지 한 번에 박스로 막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때 제가 다녔었어요. 몇 살 때? 뭐 중고등학생 때 아니었을까요? 예. 아니었을까요? 정확치가 않네. 정확치가 않네. 기억이 가물가물 아시죠? 네.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그런 거 쌀 거막 쌀 지고 막. 그러니까 뭐야, 훈련했네. 근데 이제 엄마가 위험했으면 안 시켰을 텐데 내가 너무나 여유 있게 이걸 드니까 그럼요. 엄마도 그냥 요 바로 앞집이고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요 한 박스 갖다 주고 와라 이러면 한 박스를 끄고 가가지고 이제 그치. 내려주고 오고 애초에 이런 거. 어머니가 보시기에도 네. 우리 애가 무슨 힘 있다고 이걸 시키나라고 생각했으면 아예 시도를 안 했을 텐데. 그렇죠. 될 것 같아. 너무 안정감이 있고 너무 그렇지. 잘하니까. 네. 네. 김명 씨 우리 또 어릴 때 사진 봤잖아요. 네. 보면 예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예. 알아도 안 돼 서로가 그죠? 예. 아니, 방송에서 많이 공개하셨잖아. 예. 네. 그리고 이것도 궁금하긴 하다. 인바디 해보면은 골격 근량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김명 씨는 높게 나옵니까? 나야 뭐 체지방률이 무슨? 근데 예. 저는 사실 골격 근량 이런 게 얼마만큼 나가야 많이 나오는 건지도 잘 몰라요. 뭐 체지방률 같은 거 검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체지방률보다는 근육이 생각보다 많다 그랬어요? 골격 근량이 낮기는 한데 그래도 24인가 20몇이었던 것 같아요. 24 이 정도면 정상이네. 그게 모르겠어 얼마만큼인지는. 그 정도면 정상인데 그 정도면 약간 정상인 편이에요. 나 같은 그쵸? 사람은 거의 물개에 가깝기 때문에. 손맨이 얼마나 나와요? 나 몰라 한 40 나올걸? 세상에 물개야 무슨, 물개. 무슨 네. 맛이야? 이게 많이 나가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지 난 근육량 저 지방률 골격 근량 지방은 더 나가죠 저도 그거 물어본 거예요 난 지방에 우리 알기 쉽게 골격 근량은 물어봤잖아 나한테 지방 20몇 프로면 정상이죠 그래 나 그거 잘 알았지 아유 그럴 리가 없죠 자 네. 김민경 씨 이제 네. 이제 우리가 갑자기 그 팔씨름 얘기가 있어요. 우리 저랑 그럼요. 이제 김민경 씨랑 옛날에 네. 이제 팔씨름을 방송에서 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제가 팔씨름을 져서 사람들이 일부러 준 게 아니냐 에이, 말이 되냐 그 덩치가 그만한 남자가 근데 저 궁금하기는 해 라고 했는데 김효 씨 지금도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어느 정도의 힘이 있다라는 걸 아직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다 세다 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일부러 방송이기 때문에 져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재밌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과연 유민상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확실하게 생각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네. 김민경 씨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내가 너를 내가 이기지 봐준 거 이렇게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지금 좀 더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좀? 저요? 요즘에는 팔 잘 안 쓰기 다리만 쓰기 때문에 많이 빠졌어요. 너보다 운동 더 안 하는 게 저기 때문에. 아, 네. 자, 우리가 네. 그 방송 좀 이따 이제 광고 나가야 되는데 광고 나갈 때 오랜만에 우리 고릴라로 나가잖아요. 팔씨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네. 결과는 제가 광고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어? 2부에 그냥 해보는 거예요. 2부에 본격적으로 근육 키우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 또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지식 탐구 식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무한 리필 정보 쇼 여러분은 지금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거 없는데? 자 김민경 씨. 들어왔어요 지금 너무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밝은 목소리인 거 들리시죠
네, 한 사람은 굉장히 눈물 흘리고 계시거든요.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보는 배움의 민족. 예. 근수저 개그우먼 김민경 씨랑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활씨름 하는 모습을 지금 또 고리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네. 문자가 또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네. 네, 김희원님께서 두 분 알콩달콩 귀엽습니다. 크크크크크크 하셨습니다. 이게 알콩달콩으로 예, 보입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네. 네, 또 이미정님도 팔씨름 하는 민경 씨가 너무 아름답다. 이뻐요 이뻐하는데 그게 팔씨름 하는 게 아름다운 건 처음 들어보는데. 어.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그렇죠. 얘기겠죠. 네. 솔직히 열심히도 안 했잖아요. 자, 저는 웃으면서 했어. 그러니까요. 즐겼습니다. 자, 결과부터 네. 알려드려야겠죠. 유민상 대 김민경, 김민경 대 유민상의 팔씨름 네. 결과는 이거 뭐 퀴즈도 안 됐잖아 우리. 네, 궁금해 할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못 보신 분들은 궁금하죠. 예, 아 궁금한가요? 못 보신 분들은 궁금하지. 자, 제 진심으로 했습니다. 김민경 씨도 진심으로 하고 결과는 바로 김민경 씨의 완승입니다. 아, 저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다고? 저는 굉장히 여유 있게 했는데 못 보셨습니까? 아니 내가 약해진 거야? 네가 강해진 거야? 저는 요즘 상체를 아예 운동하지 않아요. 하체만 하지. 아니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는데. 민상이 형 진짜 운동 좀 하자. 나는 빠지고 너가 더 어. 세졌어. 어, 민상이 형 안 되겠다. 우리 운동하러 나가자. 그때는 봐봐요. 그때 어? 할 때는 김민경 씨도 운동 관련해서 안 할 때였잖아. 맞아요. 그죠. 그럼 별거 어. 없었던 거야. 근데 너는 그 이후로 운동을 했고 그렇지. 나는 그 이후로 더 안 썼고. 맞아. 그러니까 더 완전 역전됐어. 그리고 지금은 나는 팔씨름을 배웠어. 아 맞네. 아, 여러분 얘 팔씨름 하는 것도 배웠어요. 운동편에서. 네. 팔씨름도 배웠습니다. 아 봐봐 네. 내가 봐봐. 근데 그리고 그 기술 한 개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리고 제가 저 봐봐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에이 거짓말이라고 하려고 그러면 재밌으려면 좀 보신 분들은 알 거야. 좀 버티다 져야 그치. 그래도 내가 뭐 아이고 힘드네 이러는 맞아. 거지. 그냥 제껴졌어요 그냥.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선배님이랑 팔씨름 할 때는 정말 이게 아 이거 와 안 넘어가네 아 하다가 정말 그럴 때 정말 긴박할 때 진짜 먹고 싶은 거를 외치면 힘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짜장면 해서 이겼잖아 내가 그때. 기억나죠? 혹시 웃겨서 진 것 봐 힘 빠진 것도 있어서 그때는. 거짓말하지 마. 그때는 막 버티면서 나도 오 얘 장난 아니긴 하다 하면서 어. 내가 이게 이길 수 있으려면 이길 수 있어 막 이런 상황이었어. 어, 그 상황에서 내가 짜장면 하는데 힘이 정말 더 솟아요. 그래. 그랬었었는데 어, 선배님도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방금 짜장면 외쳤어야 되는데 지금은 짜장면이고 나 저 없어 뭐 먹고 싶어요? 먹고 아니 나 지금 안 먹고 싶어 입맛이 그래. 똑 떨어졌어 네 힘에 눌려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운동해서 근력을 키우자고요 어, 내가 아, 나 진짜 네. 너무 힘이 없구나 어.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자 이제 반성한 것 같아요 예, 운동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연약한 네. 네, 남성이에요 네. 자 이제부터 김경씨의 이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네 근육 키우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보죠 시사교양 라디오입니다. 어, 알고 있죠. 조금 다르게 오버. 그럼요. 시사교양 라디오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그 교양적인. 저는 교양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교양이 잘 어울리죠. 힘이 엄청 네. 센 교양이 있는 여자. 네. 네, 좋습니다. 근육 키우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는데, 자, 첫 번째 어떤 건가요? 아,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제가 요즘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아, 운동 그래서, 관련해서. 네, 그래서 아 과연 내 힘의 원천은 뭘까 어. 생각했는데 어릴 때부터 네. 전 달걀을 진짜 좋아했잖아요. 아, 제가 또 이렇게 알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거의 매일 어. 달걀을 두 개 이상은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매일 먹어요 그렇게? 요즘도 만약에 매니저가 뭐 밥을 사오거나 이러면 꼭 달걀 후라이를 추가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어, 후라이도 그러, 먹고. 네, 그렇게 하다 짧은 보니까. 달걀 예, 삶은 달걀도 좋아하고 달걀 다 좋아하니까. 아 맞다 맞다. 그래서 이게 단백질이다 보니까 어. 어릴 때부터 이게 축적된 아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 네. 달걀을 꼭 먹는다. 네. 오, 근데 김미호 씨 제가 알기로는 달걀 근데 먹는 게 여러분들 네. 뭐 아, 그럼 좋아하나 보다. 응. 뭐 이렇게 꼭 먹을 정도, 뭐 밥 먹을 때 달걀 후라이 먹는 거 정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좀 보통 약간 제가 알고 있는 보통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김미호 씨가. 너무 많이 알아요 서로가. 너가 촬영 때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그 촬영을 하는데 네. 그 삶은 달걀을 까먹으면서 뭐 TV를 본다는 설정을 하는 장면을 찍는데 그쵸? 저는 이렇게 까서 한 개를 먹고 있었는데 자 잠깐만 자식하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김민경 씨가 그 잠깐 그 신 찍는 사이에 여섯 개를 먹었어요. 맞아. 삶은 달걀을 물 없이 아무것도 없이 잠깐 사이에 내가 뭐, 소금도 없이 어 내가 야, 뭐야 이 뭐 어디 갔어 그랬더니 먹었죠 그래가지고 난, 어? 너무, 난 너무 좋아해 삶은 달걀 여섯 개를 내가 한 개 먹는 동안 먹었다니까 전 그 너무 정도입니다. 좋아합니다 그럼요 와 한 판도 그냥 먹죠 김민수 저는 중학교 때 네. 친구가 달걀을 너무 좋아한다고 네. 생일 선물로 네. 달걀 한 판을 삶아 왔었어요 와
그게 너무 좋죠, 근데. 네. 지금도 그렇게 먹을 때 있어요, 한 판씩? 아, 지금은 한 판까지 안 먹죠. 이제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콜레스테롤과 이제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한 판까지는 안 먹지만 그래도 네. 보통 분들보다는 많이 먹죠. 지금도 만약에 있다 그러면 한 10개 정도는 조르륵 그냥 바로.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치. 네. 그리고 저기 뭐야, 단백질 보충제를 우리 근육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 네. 혹시 민경 씨도 뭐 이런 거 먹고 그래요? 그 정도는 안 하죠? 저는 안 먹어봤는데. 네. 그냥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그렇게. 그게 단백질이에요. 거기서 그냥 섭취되는 걸로. 네, 음식으로 섭취하는 정도? 맞아요, 맞아요. 네. 따로 그 정도까지 하지는 않고. 네. 좋습니다. 자, 금민경 씨의 근육 키우는 기술 우리 두 번째 어떤 건가요? 아, 두 번째는 네. 저는 이제 운동을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운동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너무 찌뿌둥하고 너무 아픈 거예요. 축구하다 보니까 침대에서 내려오면 발바닥이 땅에 닿는 순간 너무 아파요. 야, 그 진짜로. 정도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몸 스트레칭을 해요. 누워서 하는 얘기. 네. 누워서 네. 다리를 약간 이렇게 돌려준다든지 좀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다리를 좀 이렇게 풀어준다든지 약간 그런 허리를 좀 비틀어주고 스트레칭을 하고 일어나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 위에 누운 상태로 네. PT 8번을 하는 느낌인데 그런 느낌. 온몸 몸통 돌리기 근데 몸통 진짜 그거. 그렇게 하고 일어나면 좀 더 뭔가 좀 가뿐한 것도 있고 지금 겨울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움츠리고 있어요. 그럴수록 스트레칭은 더 생활화해야 되거든요. 맞아 맞아. 에. 우리 갑자기 겨울 추울 때 또 나이 있으신 분들 그러면 나도 슬슬 이제 그렇긴 한데 혈압 있으면 갑자기 추운데 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뚝 한다니까요. 근육이랑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건 좋긴 하다. 응, 응. 요즘에 나도 자고 일어나려 그러면요, 그냥 곡소리가 자동으로 나와. 아이고, 그쵸. 근데 그때 계속 누워 있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지. 너무 아프단 말이야. 그때 허리 조금만 틀어주는 살살 틀어주는 운동을 하고 일어나면 훨씬 더 아이고 이 정도로 끝내고 이럴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우리가 무슨 전문가는 아니니까. 아니죠. 예, 기본만 해줘도 충분히 그러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일어날 때 가벼운 스트레칭 하는 거. 네네.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 안 하고 바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축구장 이거 위험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한 사실 얘기잖아요. 사실 저도 스트레칭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간단하게는 그래도 그러니까 간단하긴 하는데 막 다리를 찢고 막 이런 거 너무 아프니까 하기 싫은 거야. 아유 그렇게까지는 안 해. 준비 운동 수준이 거. 그 준비 운동 정도는 당연히 하는데 약간 좀 먼저 워밍업으로 이렇게 뛰어야 돼요. 아, 뛰어서 몸을 조금 열을 올려놓은 다음에 스트레칭을 해야 좀 더 좋고 그냥 바로 스트레칭 하면 또 굳어가지고 더 아파요. 아, 그다음은 안 되지 맞아요. 네, 그래서 겨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몸에다가 열을 좀 올려놓은 상태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전문가 같네요. 전문가는 아닌데. 근데 사실 웬만한 전문가 못지 않은 게 김민경 씨만큼 다양한 종류의 운동을 하신 분도 없고 지금 일주일에 3회 축구 나가고 대회 나가시잖아요. 그쵸. 이 정도면 반 선수입니다. 열심히 하고 이런 있습니다. 이런 일정으로 소화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누가 이렇게 갑니까 축구를. 맞아요. 이 정도면 장난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근육 키우는 기술 세 번째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 저희가 지금 계속 운동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운동도 중요하지만 운동 후에 충분한 휴식이 굉장히 필요해요. 아주 중요한 거죠. 네, 왜냐하면 근육을 키우는 이제 부위별로 운동 방법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뭐 전문가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저는 사실 이제 근육이 운동하고 나면 굉장히 피로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 상태로 그냥 자버리면 잠도 잘 안 올 뿐더러 몸이 아파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이제 약간 밤에는 운동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약간 따뜻한 물에다가 몸을 좀 담근다거나 근육을 풀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혹시나 좀 다쳤다 그때는 바로 아이싱 얼음으로 약간 좀 차갑게 해서 그 부위를 조금 이렇게 맞아요, 해주는 게 또 중요하고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 왜 예전에 그 저도 이제 저 어릴 때 농구 한참 할 때는 예, 당연히 이제 가면은 체육관 가면 이제 몇 바퀴 뛰고 그치. 그다음에 끝나면 마지막에 이제 왔다 갔다 저 그 뭐 간단한 운동 저기를 더 했어. 맞아.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 해야 체력도 는다. 그리고 맞아요. 플러스 몸도 풀어야 된다고 오히려 끝날 때 스트레칭 더 하고 맞아요. 마무리 운동 그래야 안 다칩니다. 맞아요. 마무리 운동 해야지 따로 해야지 안 그러고 그냥 멈춰서 아이고 힘들어 하고 끝내버리면 이게 다 그대로 굳구나. 그치. 맞아. 힘들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또
근육이 젊은 층한테만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 이거 내 얘기네요. 네. 네.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더 중요하다. 그럼요. 아. 왜냐하면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무릎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그리고 아빠도 나랑 차이 없네. 네, 아빠도 허리가 네. 또 굉장히 안 좋으시고. 네, 저도 그런데요. 네. 아 똑같으신가요? 어머니 아버지를 합쳤네요 네. 제가. 네. 근데 아빠는 허리를 수술하셨는데 수술했다고 될 게 아니고. 아니죠. 진짜 그 주변의 근육을 오히려 키워야 안 아프신 거거든요. 허리 크게 다치신 분 중에 네. 그것 때문에 싫어도 운동을 하시는 분도 진짜 계세요. 진짜 김혜선 씨 같은 경우에는 무릎에 인대가 끊어졌대요. 근데 그대로 살고 있어요. 왜냐? 옆에 있는 그 친구는 근육으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양반 허벅지가 예. 네, 허벅지가 두 개로 갈라져 있죠. 그래서 그 친구는 네. 그냥 네. 그냥 수술 안 하고도 살 수 있대요. 야, 그래서 힘으로 버티는 거잖아요. 그죠? 근육으로. 그 근육을 다 만들어놔가지고. 와. 근육이 근육이. 네.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들수록 사실 운동 저는 근력 운동을 더 무리하지 않고 슬슬슬슬 차근차근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안 하면 저처럼 네. 안 돼요. 패시름에 아무짝에 힘도 없어요. 저도 막 운동을 많이 하진 않지만 조금의 운동은 필요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 보기에는 많이 하는 겁니다. 네? 네, 내가 보기에는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간단한 운동으로 뭐 있을까요? 저 요즘에 맞아. 저도 아시잖아요. 저 요즘 유튜브에서 따로 뭐 계단 올라가기도 하고. 봤어요. 간간히 하고 그런 거. 간간히. 간간히 그거 이제 딸랑 간간히 하고 그 먹어 말고는 먹는 게 더 많던데요. 그거 성공하면 되게 먹을 거 많이 주더라고요. 그거 하나 있고 나머지 예. 뭐 먹은 거 막 쫙 있다가 또 그런 예. 거 하나 있고 어설프게 예. 하나씩 끼워져 있던데. 사실 또 네. 중환자들이고 제대로 이렇게 찍으려고 봐야 제스를 할 수 있는 운동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환자 반환자라서 제가 맞죠. 근데 계단 건 올라가는 거 굉장히 좋죠. 맞아. 내려가는 거는 좀 여러분 비추해요. 위험해요. 예. 오히려 더 안 좋대요. 예, 관절에 무릎에 안 좋아요. 네네네. 예. 올라가는 운동은 심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예, 다리에 근육이 붙어서 좋고 네. 자 여러분들 보고 계단 오르기 걷기 이런 운동은 많이 해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우리 네. 출출이들이 보내온 출출이들. 근육과 예, 근육과 운동에 대한 궁금증 등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잔뜩 보냈네요. 오. 예. 이렇게 많아요. 예, 굿창수님이 네. 민경 씨 꼴디의 네. 근육도 키울 수 있나요? 이게 조금은 걱정돼요. 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안 움직이잖아요 거의. 아니 정말 저는 이 라디오 네. PD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 네. 오빠 이거 아니었으면 지금 의자에 앉아서 지금 게임하고 있을 거거든요. 지금도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집 밖에 나와서 몇 걸음 걸어가지고 차를 타고 다시 와서 몇 걸음 걸어서 올라오잖아요. 이거 아니었으면은 그냥 그 걷는 것도 안 하고 계속 앉아 있거나 누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들이 나 라디오 네. 하고 나서 예 네. 라디오 하고 나서 이제 그 많은 날을 밖에 나오게 되니까 네. 그걸 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 주는지 너무 너무 감사해요. 진짜 뭐 민상 오빠 결혼한다 그런 와이프분한테 너무 너무 감사도 큰 절 올릴 거지만 정말 이 피디님한테도 제가 큰 절을 올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너무 네. 감사해요. 내가 아니, 네. 네가 왜 내 와이프한테 큰절합니까? 큰절해야죠. 감사하다고. 참나. 우리 오빠 데려가 줘서. 그거랑 다른 거잖아요. 내 남편한테 큰절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큰절 안 할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괜찮겠냐고. 이 선택 괜찮은 거 맞냐고. 여러 번 생각한 거냐고. 나 잘 생각하라고. 갈 거예요. 나 네. 라디오 안 할래. 나 가도 되죠. 문 열어도 되죠. 아니요. 저 네? 하다가 하는 거 방송 사고는 안 돼요. 김민현 씨. 저 봐.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그 점잖고 북에 있고 이런 분위기 있는 유민상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아니, 초반에만 즐기십시오. 이 사람 금방 돌아와요. 예. 자, 저봐. 자, 네. 또 우리 송혜민 출출이가 네네. 우리 유민상 씨 63 네. 빌딩 오르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가능할까? 나도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우리 출출이 분들에게만 특별히 스포일러를 하자면 성사가 돼서 다음 주에 올라갑니다. 63 빌딩? 예. 그쪽에서 너무 너무. 지가 흔쾌히 아 올라가시라고 재밌지 당연히 계단을 올라간다는데 이게 제, 아 그쪽이 그러니까 근데 웃긴 건 63빌딩 측에서 흔쾌해졌다는 얘기라니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재밌죠 그쪽이 재밌죠 왜 재밌어요 그분들이 구경하려고 지금 흔쾌히 오케이를 해준 거라니까 무슨 구경을 해 계단을 올라가는데 아하 큰일 났네 언제 촬영이 다음 주 화요일에 아 수요일에 못 나오겠네요 여기 수요일날 못 나오겠네 화요일에 뻗어가지고. 낮에 걷고 저녁에 라디오 하러 와야 되거든요 그럼 수요일날 제가 임시 DJ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못 올 수 있어 내가 못 오실 것 같아요 예. 내가 화요일에 못 올 수 있어 아, 화요일... 그냥 바로 걷고 바로 와야 돼 걷고 바로 와야 돼 그러니까. 걷고 바로 올 수 있어
그런가? 그 다음 날 못 일어나요. 아, 그럴 수 있겠네. 예, 수요일은 제가 임시 DJ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 정말. 자, 우리 또 다음 거 하나 읽어주세요. 네, 미나야님인데요. 네. 민경 언니, 운동이 너무 힘들고 재미없어서 조금 하다 그만두고 조금 하다 그만두고 하네요. 재밌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그러네. 이게 사실 운동이 재미있는 분들은 드물고 보통은 이제 사명감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건데 김민호 씨도 힘들고 막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저는 그래서 사실 처음에 헬스하고 막 이런 거 할 때는 네.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고 막 울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때 어머머머. 영식이 형이 이거는 시청자분들과 약속이다 라고 해서 그 말에 저는 또 그래 약속 지켜야지 라는 책임감으로 운동을 했거든요. 그렇게 약속해놓고 자기는 딴 방송국 가고. 예. 그러니까요. 듣고 있나 영식이 형. 예.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재미가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고 전 지금 축구 같이 하는 운동이잖아요. 맞아요. 안 될 때는 짜증나고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막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다시 같이 한 동료들 때문에라도 제가 힘을 내서 또 내가 나 때문에 지면 안 되고 나 때문에 이제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그런 마음 때문에 함께하는 운동을 해보시면 맞아요. 아마 더 재미있게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굳이 해요. 굳이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인 게 굳이 근육 그런 거 해야 되는 운동 아니면 지금은 약간 유산소 위주의 운동을 하는 게죠. 요즘에 좀 마라톤도 많고요. 그리고 테니스도 유행이고. 테니스도 유행이고 또 축구도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여성분들끼리 이렇게 동호회도 많죠. 동호회가 많아서 맞아요. 저는 추천합니다. 맞아요. 내가 꼭 근육 목적이 아니면 운동 삼아 하는 거라면 근육 엄청 생겨요. 축구에도. 네. 하긴 뭐. 다리가 저 단단해가지고. 그럼 그건 어디 뭐 보자는가. 걱정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네. 동호회 같은 거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재밌을 것 같은 거 하는 게 그치. 제일 진짜 행복한 그리고 거야. 뭔가 같이 하는 게 재밌어요. 혼자 맞아요. 하는 것보단. 네. 거기서 또 좋은 인연도 만들 수 있고 여러모로 얼마나 네. 좋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또 다음 거. 네. 요, 와, 이것도 김민기 씨 한번 읽으시겠네요. 네. 리치 비타민 님인데요. 저는 50대 사무직 근무자인데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투잡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살, 엉덩이, 허벅지 근육이 실종되는 위기 상태거든요. 걷기는 아르바이트 하느라 주말에 몰아서 한 2만 보에서 3만 보를 걷는 중인데 와! 집에서도 근육을 지킬 수 있는 운동법이 있을까요? 추천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야, 그래도 뭐 뭐라고 주말이라도 운동을 진짜 하시네. 많이 하시는데요? 주말이라도 이거라도 하시는 적이네. 오, 2만 보, 3만 보 아무나 못 걸어요. 엄청 걸어야 되잖아 이거. 네. 근데 뭐 어쨌든 우리가 이거 떠나서 네? 우리가 뭐 디테일한 것까지는 모르더라도 김민규 씨 뭐 집에서 하는 운동이나 뭐 이런 거 배운 거나 해보신 거. 요즘에는요 집에서 다 TV 되시고 핸드폰 다 되잖아요. 그럼요. 요즘에 홈트 영상이 진짜 많아요. 아, 그 틀어놓고 영상? 네. 그냥 그거 보고 따라하면 돼요. 바닥에 매트 하나 깔고. 그럼 이렇게? 그 사람도 저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고 같이 해요. 김민규 씨 그런 거 영상 내자는 제의 같은 거 안 왔어요? 저는 못해요. 제의가 오면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못해. 힘들어서 못해요. 아, 그거 찍는 건 한 번 찍으면 되는데 무슨 소리야. 근데 홈트라는 게 생각보다 네. 그냥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위 운동을 골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따라하셔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홈트 영상 같은 거 따라하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거 생각드리겠네요. 뭐요? 저는 또 게임기 중에 이렇게 운동하는 게임기 있거든. 그거 사가지고 집에서 운동 게임기 달리고 근데 그것도 돈 들잖아. 얼마 안 들어. 난 사주면 안 돼요? 네? 난 사주면 안 돼요. 자, 우리 이제 광고 듣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사주라. 얼마 자, 안 광고병. 배고픈 라디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여기 출출이들이 그냥 쭉쭉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정말로 이 라디오 이 저녁 퇴근길에 같이 영원한 소울메이트로 함께 가는 거예요. 출출할 땐 배고픈 라디오 헐. 세윤 씨가 나오네요. 아, 문세윤 씨가 오셔가지고 네. 또 이렇게 또 즉석에서 또 녹음해 주셔가지고 역시 제주꾼이에요. 아유, 너무 감사하죠. 진짜 김효 씨도 한번 하나. 저는 못해요 이런 거. 알고 있어요. 예. 힘 쓰는 것만 합니다. 예. 힘 쓸 일 있으면 부르세요. 뭐 이전해야 된다든가 뭐 이사 가야 되면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테이블 좀 자리 좀 살짝 옮겨주세요. 테이블이요? 어떻게 테이블 옮겨드려요? 그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김민경 씨. 네.
김희경 씨, 우리 저 네. 아, 문자를 또 이런 게 왔네. 장정선 님이 네. 다음에 한번 더 나오는 약속 받고 게임기 사주세요. 이렇게. 게임기 사주실 거예요? 네? 그럼 아니, 나올게요. 아니. 자, 이거 김미... 봐요. 내가 온다고 해도 오지 말래잖아. 이거 쓰려 그러나 보다. 깔끔하게 해서 요 멘트를 딱 하나 딸려 그러나 봐요. 그럼 게임기 사줘요. 일단 멘트 조금만. 게임기 사준다 얘기하면 내가 할게요. 아유, 게임기 사줘. 아우 시끄러. 자, 게임기 사줘. 일단 하고 괜찮게 녹음되면. 어? 괜찮게 녹음되면. 자, 깔끔하게. 자, 하이. 김민경도 좋아하는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자, 재수없게 말고 재수있게 한번 더 할게요. 괜찮았죠? 재수있게 한번 더 할게요. 괜찮았대. 이거 쓴대. 게임기 사줘. 김민경 씨 크리스마스 때 뭐예요? 예? 크리스마스 때요? 예. 라디오요. 이걸 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저는 이제 컬트쇼 또 이제 아, 당일날. 월요일이잖아. 월요일에? 아, 네, 월요일날. 낮에는 뭐 저녁에는? 저녁에는 김민경 씨도 솔로인데 할 거 없잖아요. 왜 솔로로 그래서 할 게 없나요? 뭐 없잖아요. 친구들 만나서 슬퍼시겠죠. 자, 우리 김민경 씨, 네. 우리 여기 그래도 뭐 유민상의 배고픈 뭐가 왜 벌써 보내요? 끝났어. 시간 다 됐어요. 어, 말도 안 돼. 뭐 별로 한 얘기도 없는데 나 유민상에 대해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왜? 자, 소감 얘기하고 빨리 가주세요. 자, 아, 저는 유민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야. 그런 거 안 궁금해. 유민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저를 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어, 돼지 목소리. 어. 김민경 씨, 진짜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게임기에서 따로 얘기해요. 아, 따로 말고 여기서 얘기해줘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 써니힐의 두근두근 우리 장희진님 신청하신 노래 이거 들으면서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씨 감사해요. 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Hello.